안녕하세요. 저는 선양꽃국제학교 12학년 학생 신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중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여행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제일 추천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동부 음식에 대한 이해는 종종 접시가 크고 양이 많고 저렴하다는 밖에 없는데, 중국 동북에서 10년 넘게 산 저는 동북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세 가지 음식을 먼저 소개할 겁니다. 酸菜. 먼저 동부 음식을 얘기하면 바로 쌈차이가 떠올리네요. 쌈차이는 백김치랑 비슷한 배추인데, 다국물에 데쳐서 시큼하게 발효시킨 배추입니다. 갈비랑 쌈채찜을 할수 있고 삼겹살이랑 또잘 맞는 쌈차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먹는 분들에게는 적응이 잘안될수 있는 맛인데 그래도 추천을 합니다. 고바우라우. 이것도 동북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넓게 전분 튀김옷에 입혀 튀겨내면 소스에 전분이 들어가는 식초, 설탕, 간장으로 만들어지는 탕수육이랑 비슷한 음식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바삭하고 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산션. 가지, 감자, 피망으로 볶아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이것도 특색이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동북 식당에서 꼭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재료로만 맛을 낸다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동북 음식 빼고 추천할 중국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훠궈랑 꼬치입니다. 훠궈. 훠궈는 중국 요리 중 역사가 오래되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육수로 만든 펄펄 끓는 탕에 고기나 해물, 채소, 면류 등의 재료를 넣어 금방 익혀서 소스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훠궈는 흔하게 두 가지 탕을 함께 주문하는 원앙 스타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훠궈가 나올 때는 보통 치킨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두 가지로 갈라진 냄비에 서로 탕이 담겨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하얀 백탕이고 다른 한쪽은 붉은 홍탕이 나옵니다. 백탕은 돼지 사골이나 닭 등으로 우려낸 육수이고, 홍탕은 기존 육수에 고추나 후추 넣어서 끓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요리가 훠궈입니다. 그래서 꼭 드셔보세요. 고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음식 양꼬치인데요. 중국에서 모든 음식을 닭꼬치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전부 꼬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도 맘대로 구워서 먹을 수 있고요. 저는 꼬치를 많이 먹어봤지만 중국 다른 지역의 특색 벌레 꼬치는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겠네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상은 제가 추천한 중국 음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뮤직비디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爆喷出半卷空气都凝固，你笑了我还在哭，阳光晒过的路是我放学回家的路，温暖舒服。早晨被闹钟吵醒的我，吃一口面包就动怒，奇怪背景下我练习偷懒的角度，保持我的态度，我的未来是由我做主。写整天作业，盯着一天屏幕，不断忘的梦只想后退，奔跑在我画的地图。房间不离寂寞，点燃茶盖飘逸游。房间那间聊那，父母这样待人，手足难进不得有，不过是朋友。
갑자기 격리된 우리 멀어도 멀지는 않아 추억을 다시 많이 만들 수 있게 난 학교 가고 싶어 너의 미래는 내가 걱정해 내 떠른 오른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라고 믿어줘 Your days are like days home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